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여자들이 형형색색 수놓인 허리 매듭이 묶인 기모노를 입고 예쁜 양산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느낌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차분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철만 되면 카고를 타고 꽃놀이나 유람을 다니는 여자들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시기였던 1900년 전후에 결핍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남자들에 대해 언제나 비판적이었던 서구인들조차 일본 여자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녀들 모습의 전부일까요? 1900년대 전후로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앞서 사진 영상으로 소개한 허버트 폰틴과 존 스토다드, 그리고 존 엠브리라는 캐나다 인류학자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1890년 전후에 일본을 여행한 존 스토다드의 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 여성들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알고 보니 기모노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1880년대에 일본 왕실의 서구식 복장이 들어오고 쇼켄 황후가 유럽식 드레스를 입고 대중들 앞에 나타나자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 서구식 드레스를 입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궁중 여자들 또한 서구식 드레스를 입어야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모노를 벗고 서구식 드레스로 갈아입은 일본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존 스토다드가 드레스를 입은 일본 여자들 몇몇을 보았는데 코르셋이 없다 보니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아메 옷을 걸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후줄근한 엄마 옷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진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 그는 일본 여자들의 아름다운 이미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그녀들의 체형에 어울리는 기모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900년 초에 일본을 여행하고 연꽃의 나라에서라는 여행기를 펴낸 허버트 폰팅의 경우에도 일본 여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여자들의 조용하면서도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인도는 외국인이 여행하는 경우 남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자들과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데 일본은 예외적으로 여행자들이 스쳐가는 여관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여관은 언제나 일본 여자들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딱딱한 서구식 호텔보다 일본 여관에 묵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가 러일 전쟁 특파원으로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 여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이나 아들과 작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슬픈 상황에서도 여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폰팅은 외국에서 일본 여자들의 그런 모습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차갑고 냉담한 것으로 많은 오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자제력 훈련을 받은 결과일 뿐 그녀들도 다른 나라 여성들 못지않게 연민과 동료의식을 가진 정서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자의 지위는 서양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다른 나라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을 오래전에 일본인들이라는 책을 펴낸 캐나다 인류학과 교수인 존 엠브리의 글을 통해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일본 역시 우리나라 이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상종지도라고 하여 여자가 따라야 하는 도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하면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여자들에게 씌운 굴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술 더 뜨는 것이 아들이 없으면 시댁 어른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는 태어난 후 엄마 품에서 젖 먹는 것, 우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받아주었지만 여자 아이는 정해진 규칙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장과 남자 아이, 특히 장남 중심이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신문에 일본인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같이 태어난 남녀 쌍둥이를 기르면서 여자아이에게 남자아이를 보살피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엠브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족이 길을 갈 때 여자아이를 오빠 뒤에서 걷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여자아이들에게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철저히 순종하도록 교육시킨 결과 일본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인 상냥하고 고분고분한 여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상류층 여성들의 경우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하고 유람을 다닐 수 있었어도 순종적인 아내의 위치를 철저히 지켜야 했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남자들의 사교 모임에는 관여하거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필요하면 게이샤를 불러서 놀았고 그것은 전혀 비난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남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여자는 치명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류층이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여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 그런 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일이 싫어 떠나버리면 남자들로서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계층에서는 남녀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고 같이 일하고 같이 모임에 다니며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계층의 여자들은 중상류층 여자들보다 말이나 행동에서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게이샤의 경우는 도시로 갈수록 매춘부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시골로 들어갈수록 경계가 좀 모호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의 일본은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은 터부시하면서 벚꽃과 후지산을 보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마음껏 해도 된다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서 일본 여자들이 가장 갈망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황혼 이혼이 유행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그동안 일본 여성들이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철저히 누르고 살아온 일본 여자들의 최후의 수동적 공격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 공격이란 배우자에게 정서적 문을 닫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